자, 오늘도 환한 햇살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도 기쁘고 행복한 그런 행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지금쯤은 어딘가는 가기는 가지요. 근데 막상 가보면은 고생만 더 하고 온 경험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아, 최고의 휴가, 최고의 우리 심령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고지혈증입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세 사람,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이 느끼는 고지혈증 약조차도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꼭 먹어야 되는가? 그 약은 거의 뭐 이쪽 저쪽 굉장히 좋은 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갈수록 더 많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부작용이 보통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지혈증 약 없이 확실히 치료하는 10가지 방법. 제가 어제 잠못 자면서 근거 있는 논문들을 계속 찾으면서 거의 만병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이 고지혈증 약 없이 아주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오늘 같이 살펴보고, 자연적으로 내 몸이 정상 체중이 되고, 쓸데없는 지방이 돌아다니지 않을 때에,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을 또 지켜주고, 싸워주고, 견뎌주는 임파구, 면역세포들은 혈관과 림프관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지방이 여기저기 바위덩어리처럼 굴러다닐 때에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힘이 없으면서 싸우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없이도 어떻게 하면은 이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확실히 치료할 수 있는지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고지혈증이다 그러면은 스타틴 계통의 약을 처방을 받을 거예요. 뭐 앞에 이름은 몇 가지 다르게 붙지만 뒤에다 스타틴 계열인데 스타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속에서 이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됩니다. 먹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먹어도 콜레스테롤은 합성이 돼요. 그것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약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성 호르몬도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요. 비타민 D도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요. 모든 세포의 막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집니다. 콜레스테롤이 100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은 세포의 막이 부실한 거예요. 말기암 환자들은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낮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들어지지 않아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스타틴 계통의 약으로 그 지방을 낮춰주는 것이 과연 최고의 방법일까? 지방을 많이 먹었고,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몸에 지방이 남아돌고 고지혈증이 생길 거예요. 그 습관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딱약 하나 먹으면서 치료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부작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이 유명한 저널 2022년 6월 28일자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스타틴 계통의 약을 먹으면 특별히 근육계통, 신경계통, 여기에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합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을 먹었더니
이 부분이 뭔가 부실해지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스타틴 계통의 약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3분의 2 이상의 스타틴 부작용은 신경계통, 근육계통에서 나타납니다. 아니,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을 건데 근육 쪽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통증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뭐 느껴지는 부분이고 신경세포도 금방 느껴지죠. 그리고 그 부작용이 심각한 것인데 근육에 막을 만드는 콜레스테롤이 감소가 되면서 부작용은 근육에서 경련이 일어나든지 근육에 통증이 있든지 뭔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 면역계통과 관계되어서 나타나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 때문에 생겼을 거라고 생각들을 대부분 안 해요. 고지혈증이 심해지면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리고 또 뇌경색, 그냥 죽는 심각한 질병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지방이 많아서 그렇다. 이 약은 그걸 낮춰주는 약이다. 물론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묻혀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나타났는데도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냥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한 것은 횡문근,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가로무늬 근육, 정말 제일 힘이 센 근육이죠. 이게 다 녹아버려요. 이게 다 녹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심각한 것은 말초신경 쪽에서 그것도 세포니까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세포의 막이 부실해져요. 그러면서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뭐 아프기도 하고 쩌릿쩌릿하기도 하고 그 신경이 어디 쪽이냐에 따라서 수많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과 근육이 결국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신경의 신호를 받아서 근육이 움직이니까 그 접합 부위에서 또 수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근육계통에 자가 면역계통에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왜? 근육이 부실해지니까. 그 부실해진 것이 이 뭔가 어떤 병원균이 공격한 것으로 면역세포는 잘못 오해하고 뭐 이상하다, 정상적인 것하고는 조금 다르네, 공격을 하면은 여러 근육 관련 자가면역 질환이 부작용으로 나온다. 인터넷 처분 다 나옵니다. 그 먹고 있는 약 이름 쳐서 부작용만 보세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틴 계통 때문에 어떤 근육 쪽에 무슨 부작용이 나타날 때에 어떤 사람에게도 많이 나타날까? 다 나타나면 안 먹을 텐데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요. 주로 어떤 사람에게 그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이 연구 결과에서 발표하는가 하면 고령, 나이 든 사람이 먹을 때 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남자보다 여성, 저쪽 아시아, 미국 사람들보다는 우리 아시아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스타틴 약을 좀 많이 먹을수록 또 부작용은 심각하게 나타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운동도 해야지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약 안 먹어도 운동을 과도하게 할 때는 횡문근이 녹아버리는 그런 질병들이 찾아오는데 겹치기로 운동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신장이 좀 약한 사람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신장 쪽의 근육이 흐물어져 가면서 그 부분에서 걸러주지 못하는 신장병이 찾아오고 이게 있으면 더 부작용은 심각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 이미 면역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자가 면역과 연관되어서
근육계통에도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또 복부에 지방이 있는 사람들. 고지혈증 심하다는 결과입니다. 검사 안 했어도. 그리고 당뇨가 있든지 대사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비타민 D가 결핍된 사람들. 비타민 D가 그 면역세포의 분별력을 조절해주는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그냥 고지혈증이네요. 그냥 쉽게 처방을 해줘요. 그러나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기 두오데씀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에서는 스타틴 계통의 약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 이 근육 쪽에 뭔가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한5% 내지 10% 정도 된다. 이건 수많은 인터넷에서 약을 쳐봐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 그 근육이 녹아버리는 횡문근 분해증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 쪽에서 이게 손상되면서 신기능이 그 약 먹으면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육이 괴사합니다. 썩어버려. 아니, 마지막 집을 줬으면 울타리를 찰 콜레스테롤로 쳐야 될것 아니겠어요? 그 재료가 부족하니까 태풍만 불어도 쓰러지고, 뭐,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무너지고, 괴사하는데, 다른 쪽 부작용은, 아차, 나한테는 안 맞는구나 하고 약을 멈추든지 바꾸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요 괴사성 근병증은 약을 멈춰도 이 증상은 계속 진행이 되어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Annals of Medicine and Surgery 이 논문 2022년 1월 달에 여기 보니까 요르단에 있는 국립 당뇨병 내분비 유전학 센터에서 야, 이 약이 진짜 부작용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야? 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전향력 코호트 연구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 참여한 당뇨병이나 비만이나 이런 내분비 어떤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스타틴 약을 먹는 사람, 그리고 부작용이 먹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야 하고서는 그 뒤로 여러 해 동안 추적해서 내린 결론은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약 이거 먹으세요 하고서는 내버려두면 근육이 문제가 있어도 뭐 이렇게 쑤시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진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 남자, 여자 평균 근육 쪽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약 먹는 사람들의 27.8%였고, 여자들은 조금 더 많게, 남자들이 여기는 31.4% 더 많이 나왔고, 여자들이 22.6%,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들은 34%,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증상들을 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는 박대웅 선생님 부부가 여기를 오셨는데 그 부인이 82세입니다. 그런데 복수가 차요. 황달이 옵니다. 문맥이 터지면서 피를 토해요. 간경화 말기입니다. 이 독소를, 암모니아 독소를 해독을 못 해주니까 뇌로 올라가면서 쓰러져. 응급실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큰 병원까지 다 갔는데 대부분 이런 간경화증은 첫 번째, B형이나 C형 간염에서 출발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게 아니면 알코올성 간경화증, 그게 아니면 지방간, 세 가지 원인 때문에 거기까지 가요. 그런데 타검사에도 이분은 아니야. 간염도 없지, 지방간도 아니지, 하여튼 술도 안 마시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은 고지혈증 약을 처음에 별로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좀 일찍 먹어라라고 또 처방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지 않은데도 먹으라고 했고 그거는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10여 년 이상 먹었는데 그 고지혈증 약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부작용 난에 간이 손상될 수 있다.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은 그쪽 전문의가 얘기하기를 그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으로 온 간경화증인 것 같습니다. 알았지만 방법은 없고 간 이식 수술 후에는 답이 없다. 82세 되신 분에게 간 떼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도 도저히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경을 헤매면서 응급실을 갑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여기를 왔고 여기 있는 동안에도 밤 2시에 여기 강릉 아산병원으로 119 타고 간 것도 한 두 번 돼. 그 정도로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쪽 우리 힐링센터 바로 앞에 119가 있어서 그냥 2분 내로 바로 가서 그 고비를 넘기고 여기에서 하는 그 모든 그 지방들을 풀어서 없애주는 오토파지를 하면서 한 3, 4개월 있었는데 깨끗이 간경화증이 치료되고 복수 사라지고 황달 없어지고 피토하는 게 없어지고 깨끗이 회복이 되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생각보다도 그중에 부작용이 제일 적은 약이라고 생각했던 이 약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심각한 이 증상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꼭 약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가? 진짜 이거는 너무 쉽게 약 없이 고지혈증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오늘 그 10가지 연구 결과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콜레스테롤이 왜 몸에 많이 쌓이면서 고지혈증이 됐을까? 콜레스테롤 많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 분해 어느 정도 해주죠. 그러나 해줘도 남을 만큼 먹으면 어딘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는 음식을 멀리하라. 자, 여기 콜레스테롤이 새우에 많이 있을까? 삼겹살에 많이 있을까? 과자에 많이 있을까? 어디에 콜레스테롤이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자? 새우? 이거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죠. 콜레스테롤은 맛이 있습니다. 장어고기 맛있다고 먹는 사람들이 있죠.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또 남성 호르몬의 주재료가 되니까 이게 또 스태미너가 넘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음직스러운 것 쫓아다니면은 무조건 고지혈증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새우가 제일 많습니다. 맛있죠? 맛있는 거에 많이 들어있다니까요. 알면 안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입맛 따라 맛집 쫓아다니면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는 음식들이 한번 보세요. 다 내가 좋아하던 것이고 맛있는 것이 여기다 올라올 거예요.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노른자, 그 중에서 노른자, 또 생선 알, 명란젓, 알탕, 생선 내장탕 요즘에 뭐 굉장히 또 많이 찾죠. 내장에 콜레스테롤이 제일 많아요. 뇌에 많습니다. 창란젓, 멸치젓 이런 것들, 그리고 내장, 육류, 간, 곱창, 양, 또 이 신장, 이 속에 있는 내장 쪽에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아요. 새우, 오징어, 낙지, 조개류, 굴, 전복, 뱀장어, 미꾸라지 다 맛있다고 이름난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맛있지만 한평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려면 이런 음식 멀리하자. 두 번째,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이 있는데 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콜레스테롤만 높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HDL 콜레스테롤 플러스 LDL 콜레스테롤 플러스 중성 지방을 5분의 1로 나눈 것. 요게 토탈 콜레스테롤이에요. 이게 높은 것을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물론 LDL 콜레스테롤이 제일 문제죠. 그런데 포화 지방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고지혈증의 가장 심각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화 지방은 어디에 많이 들어 있을까? 주로 육류 고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름진 육류, 소갈비, 돼지갈비, 삼겹살, 닭껍질, 닭고기 중에서도 껍질에 많이 들어있죠. 닭껍질, 소시지, 또 베이컨, 햄, 핫도그, 또 런천 미트, 쇠고기 갈아놓은 것. 이런 거에 콜레스테롤이 포화지방과 함께 먹으면 많이 이 고지혈증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또탕 종류, 곰탕, 설렁탕, 갈비탕, 꼬리곰탕. 어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골라서 얘기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혈증 온 거예요. 그레이비 소스가 뭡니까? 그레이비 소스가 뭐예요? 고기를 후라이팬에다가 막 지글지글지글 볶으면 뭐가 나와요? 그 기름. 그 기름 모아가지고 소스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한번 그냥 버려도 시원찮은데 그걸 또 소스로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거예요. 라면. 라면은 완전히 돼지고기 기름으로 튀긴 이 라면입니다. 그레이비 소스로 라면을 튀기면 먹기에는 맛이 떼니까요. 그런 것들, 커피 프리맵도 많이 들어있어요. 스낵 종류, 쿠키, 파이, 도넛, 프렌치 프라이. 다 기름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이 음식들 아니겠어요? 여기에 많이 들어있고, 또 중국 음식은 뭐 기름으로 아주 그냥 범벅을 합니다. 또 유제품, 우유, 생크림, 아이스크림, 치즈, 버터, 마요네즈 이런 것 속에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멀리하자. 세 번째, 설탕을 멀리해야만 됩니다. 설탕. 뭐 설탕 퍼먹는 사람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많이 들어 있을까요? 모든 음료 속에 설탕과 가공 설탕 종류가 다 들어 있어요. 아스파탐. 염증을 유발하는 최고의 음식이 이런 이 어떤 음료 속에 들어가서 맛있게 하는 것. 설탕은 전문가들은 마약으로 분류를 할 정도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기 뉴트리언츠 저널 2018년 6월 7월 29일자에 보니까 설탕을 먹으면 도대체 이 고지혈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프랑스에서 큰이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설탕을 먹으면 당분이죠. 섬유질이 없어요. 요 당분이 에너지로 태워지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하는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화될 것도 없어. 먹으면 10분 내로 혈관으로 다 들어갑니다. 딱 당분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 얘들을 에너지로 태우려면 뭔가 많은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맛만 좋지 에너지로 태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당분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혹시 써줄지 모르지 하면서 아랫배에다가 지방으로 저장되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지혈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탕이 혈중 중성 지방을 높여주기 때문에 과당, 특별히 음료 속에 들어있는 단맛을 내게 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해롭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자라고 발표를 합니다.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술을 먹으면은 고지혈증, 중성지방으로 이 술도 칼로리가 있는 거죠. 술이
딱 먹었으면은 중성지방으로 합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current opinion lipidology 요 저널 2013년 8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알코올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 알코올이 이제 지방으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진다. 여기 알코올 유발 고중성지방혈증. 아까 중성지방도 고지혈증의 한 항목이 된다고 그랬죠. 5분의 1 정도로 나누어서 고지혈증 이 수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콜레스테롤로 높여주지만 초저밀도 지단백, 즉 LDL 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된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을 먹었을 때에 간으로 가지고 가서 해독을 해주고 그것을 지방으로 합성해 주기 때문에 지방간이 될 수 있고 결국은 고지혈증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멀리하자. 자, 그러면 도대체 먹지 말라고 하면 먹을 게 뭐가 있느냐? 지금부터 뭘 먹으면 좋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섬유질은 고기 생선에는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채식 속에 섬유질이 다 들어있어요. 그 섬유질이 들어있는 채식 유지의 식사를 하면 여기 2021년 옥시데이티브 메디슨 앤드 셀 롱제비티 이 활성산소가 많으면 빨리 늙죠. 장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 논문에서 채식주의는 혈액 속에 있는 지질을 낮춰주고 혈당을 또 조절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기존 식단 버리고 섬유질이 많이 있는 채식 식단으로 바꿔주면 약 없이 고지혈증을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식사법이 될 수 있다. 제목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통적인 비건 식단 지금 비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생선 안 먹고 닭고기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고 계란도 안 먹는 가장 철저한 채식을 비건 식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요 미국에서 당뇨병 협회에서 당뇨병 2형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식이요법이 중요하다 하고 당뇨병 협회에서 제시하는 식단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이렇게 먹으면 좋다. 그런데 이 연구는 그렇게 의학적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제일 좋다고 하는 그 식사하는 사람들보다도 비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혈당이 훨씬 더 조절이 많이 되더라. 또 하나는 고지혈증 환자들, 이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 거기에서 의학적으로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이렇게 식사를 하세요 하고 권장하는 그 식사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콜레스테롤도 훨씬 더 낮아졌다. 이건 뭐 지금까지 어떤 연구 결과보다도 고기 생선 제외한 채식 식단이 혈당을 조절해주고 또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저쪽 미국에 있는 내시빌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옆에 미국에서도 유명한 큰 병원이 있었어요. 30년 전이라 이런 프로그램이 좀 없었을 때여서 그랬는지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당시는 디톡스도 아닙니다. 이 채식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진짜 일리가 있는지
좀 연구하고 싶다. 첫날 오는 모든 사람을 무료로 피검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뭐 얼마인지 다 보겠고. 그리고 이 음식을 이제 바꾸어서 5일을 먹고서 5일 뒤에 다시 피검사를 해서 얼마나 효과 있는지 보기를 원하는데 허락하겠느냐. 그 전에 저는 한 2주 만에 검사를 해서 한국에서 살펴보니까 놀랍게 효과가 있는데, 5일 만에 검사한 적은 없어요. 야, 이거 음식 좀 바꿔가지고 5일 만에 뭐 좋아지겠나? 괜히 안 좋게 나타나면 어떡할까? 그래도 뭐 공짜로 해준다는데 해보세요. 그랬더니 5일 만에 검사에서 비교한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 날 찾아와서, 야, 이거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콜레스테롤 저하제보다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트에 대한 식사가 얼마나 놀라운 치료 식사인지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식이섬유.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될 때에 왜 고지혈증 치료에 최고 식단이 될수 있을까? 여기 논문에서 식이섬유는 인간에게 어떤 지질 저하 효과를 발휘하는 대체 보충제로 사용될 수 있다. 채식을 하면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고, 섬유질은 내 몸속에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을 스폰지처럼 딱 끌고서 혈관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대변으로 배설을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중금속과 독소도 섬유질이 끌고서 버려주지요. 그래서 그 섬유질은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예를 들어서 여기 막 비가 와서 물이 넘친다 그러면은 수건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물이 흡수되죠. 물을 손으로 뭐 떠다 버릴 수는 없지만 그 수건으로 흡수되면은 가서 짜가지고 버리고 또 스며들면은 짜가지고 버리고 하듯이 섬유질이 콜레스테롤 이렇게 스며들게 하면서 대변으로 계속 버려주는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논문에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혈당도 딱 머금고서 한 번에 흡수되지 않도록 해주면서 조금씩 나누어서 혈관으로 혈당을 올라가게 해주기 때문에 웬만한 당뇨는 요것 하나만 가지고도 조절이 된다. 콜레스테롤 흡수해서 버려주지. 농약도 흡수해서 버려주지. 중금속도 흡수해서 버려주지. 또 대변 중간중간 이 섬유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변이 떡처럼 굳을래야 굳을 수가 없어요. 변의 양이 많아지니까 주물주물 염동 운동력이 강해지면서 변비를 해결해주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자, 그래서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단은 어떤 것일까? 어떤 곡식을 먹어야 탄수화물이 우리에게 또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곡식 중에서 섬유질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껍질에 들어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된 통곡류를 먹어라. 현미, 통보리, 통밀. 또, 콩 종류는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똑같은 단백질이지만 소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콩은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단백질이에요. 이미 있는 콜레스테롤로 버려주는 레시틴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콩단백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국제보건기구에서 이 단백질을 점수로 매겨, 질이 틀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으면 1등급 단백질인데, 1.0 만점과 0.42로 다 등급을 매겼어요.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다. 질이 어떤 단백질이 좋으냐? 그때 소고기 단백질은 0.92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흔한 대두콩 단백질은 1.00 만점 완전 단백질이에요. 질은 최고라고 다 증명이 됐고 양이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소고기가 다 단백질은 아니죠. 뭐 지방도 있고 소고기 속의 단백질은 17% 내지 한 28% 이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대두콩 속에는 30% 내지 44%까지 들어있습니다.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최고의 단백질이고 소고기 단백질을 먹으면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막 반댕조가 나와 죽겠는데 신장이 더 망가집니다. 그러나 콩 단백질을 먹으면 신장에 좋은 것으로 나와요. 자, 콩 종류, 또 섬유질이 많은 과일 종류, 사과, 배, 감, 복숭아, 대추, 또 해조류 얼마나 좋은 이 섬유질이에요. 김, 미역, 다시마, 채소 종류, 시금치, 취나물, 근대, 아욱, 시래기, 상추, 깻잎.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이런 음식들을 먹다 보면은 고지혈증은 그냥 약 없이도 조절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 포화지방은 고지혈증을 심각하게 높여주지만 똑같은 지방인 것처럼 보여도 불포화지방은 오히려 이 고지혈증을 호전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불포화지방은 주로 식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고요. 자, 그래서 뉴트리언트 이 저널 2019년 6월 29일자에 보니까 어떤 인터넷에는 이걸 구별을 못하고 막 쓴 책들이 있어요. 지방이 많대. 그러면 이제 고기 좀 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겠지만 견과류도 지방 아니냐 이거예요. 모든 지방을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논문은 여러 혼합 견과류를 먹는 사람들이 과연 과체중이 될까, 비만이 될까, 또 고지혈증이 돼서 심혈관 질환을 더 악화시킬까, 이걸 연구한 논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견과류는 지방이지만 불포화 지방이 많아요. 물론 이것도 좋다고 막 한 보따리씩 먹으면 안 되죠. 현미밥도 좋다고 한 가마니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먹으면 물론 안 되죠. 그리고 견과류가 좋다고 했더니 주머니다가 넣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하나씩 계속 먹는 할아버지들이 있어. 이건 안 먹는 것보다도 해로워요. 한 끼에 자기 손으로 욕심껏 한 주먹이 아니고 살짝 한 주먹. 요 정도씩 먹으면 내 몸에 필요한 뇌세포의 20%가 필수 지방산이거든요. 그것 그리고 세포막을 만드는 지방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서 여기 보니까 포도당 및 인슐린 수치를 견과류를 먹는 사람들은 4주 내지 8주 정도 실험을 해보니까 유의하게 낮아지더라.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연구 결과는 어떤 지방이니까 고지혈증에 좀 나쁜 영향 주지 않겠어? 했는데 전혀 견과류 지방은 고지혈증에 해로운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먹으면 심장병이 더 심해지는데 견과류를 먹으면 관계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심장병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와요. 적당히 견과류를 먹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견과류 종류겠죠. 호두, 잣, 아몬드, 캐슈넛, 피칸, 피스타치오 이런 것들은 한 끼에 살짝 한 주먹 정도씩은 먹어주면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채식을 잘못 오해해서 지금 먹던 식단에서 고기 생선만 빼버리면 채식인 줄 아는데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고기로 먹어주든 지방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서 심장병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자는 것이지 지방 자체를 먹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을 안 먹는 대신에 견과류와 씨앗 종류를 통해서 식물성 지방을 꼭 먹어줘야 됩니다. 또 고기를 먹을 때는 단백질이 들어오면서 콜레스테롤 같이 들어오니까 먹지 말자는 것인데 그 단백질을 안 먹으면 콩 종류로 단백질을 먹어줘라. 단백질은 필요하니까. 그렇게 견과류는 꼭 챙겨서 먹어주고 또 콩에도 기름이 있죠. 불포화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또 씨앗 종류, 아마씨, 치아씨, 해바라기씨, 땅콩, 호박씨, 들깨, 참깨 이런 거에 불포화 지방,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요. 올리브에도 좀 많이 들어있죠. 자, 일곱 번째는 이제 먹는 거 말고 HDL 콜레스테롤을 어떻게든 높여주는 게 좋지요. LDL 콜레스테롤은 내가 먹었을 때 들어온 콜레스테롤을 내 몸의 장기, 혈관에 갖다 붙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이 LDL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동맥경화증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붙었기 때문에 피가 굴러다니는 면적이 좁아지면서 그 좁은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보내주려면 세게 품어주는 길밖에 없고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LDL 콜레스테롤이 전신의 혈관에다 붙어 있는데 이걸 한 번은 버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HDL 콜레스테롤은 그 혈관에 장기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포크레인으로 긁어가지고 버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운동을 하면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여기 스포츠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2021년 2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운동을 적당하게 해줄 때에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23개의 많은 연구 결과들을 다 모아서 살펴보니까 운동을 하는 그룹은 운동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이 HDL 콜레스테롤이 0.27에서 5.41mg 정도씩 다 더 증가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전 고기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채식을 하는 사람인데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해를 억울해. 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채식을 했는데 고기는 입에도 안 되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왜 높을까요? 콜레스테롤은 먹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합성을 합니다. 합성이 돼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합성이 됩니다. 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아예 용어를 다르게 씁니다. 스트레스의 요인을 스트레서라고 부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어요. 똑같은 스트레스의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건강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좋은 스트레스다. 유스트레스라고 부르고 그걸 맨날 한숨 지으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암이 생기고 내 몸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스트레스가 돼서 디스트레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마누라가 얼마나 못났으면 옆집 아저씨는 계속 다니는데 당신은 잘렸느냐. 잘린 것만으로도 지금 죽겠는데 집에 들어오기도 어려워.
그래가지고 신문지 하나 들고 밖에 나가서 서울 지하도에서 자다가 폐렴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그런데 딱 남편이 잘려가지고 오니까 어깨 딱 안아주면서 잘 됐다. 당신 맨날 이거 뭐 월급쟁이로 뭐집 언제 사겠어? 그러면서 뭐내 사업을 해야지 그랬는데 그몇푼 나오는 월급 때문에 그걸 못한 경우 막 있지 않겠어요? 잘 됐다. 이번에 자영업으로 들어가자. 자금이 없으니까 그냥 군밤 장사부터 시작을 하자. 군밤 장사도 사장은 사장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이제 리어커 끌고 다니다가 차 하나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결국은 사업을 하고 중소기업 사장이 IMF 때 그것 때문에 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굉장히 예민하고 그것 때문에 잠못 자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그럴 때 여기 연구 결과를 보면 콜레스테롤의 합성이 많이 돼요.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저널 2020년 1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고기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이 고지혈증을 만들어내는 모든 원인을 다 똑같이 통제를 하고서 직장인들이니까 근무 스트레스가 많으냐 적으냐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고지혈증이 분명히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혼자, 나 혼자 다 처리할 수 있으면 뭐 얼마나 좋아. 하시면 돼요.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걸 맡아주신다고 하는 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 없이 혼자 몸부림치는 사람의 인생살이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질 수 있어요. 아홉 번째, 비만. 뼈가 굵어져서 뚱뚱해져서 무게가 많이 나갈까요? 뼈는 그대로입니다. 전부 지방이 많아져서 뚱뚱해진 거예요, 결국은. 고지혈증은 검사 안 해봐도 알아요. 체중 감소되면 지방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해결을 하면은 무조건 고지혈증은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일 Journal of Biology and Medicine 이 저널 2001년도에 비만과 고지혈증의 관계를 어린 아이들 때에 검사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뚱뚱한 애들이 있죠? 그냥 좀 예쁘다고 더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좀 뚱뚱한 아이들은 쭉 지켜보니까 나이 들어서 대부분 고지혈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체중 조절을 하면 된다. 그게 쉽지 않지요. 그냥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방을 좀 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학적으로 이미 혈관에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을 지방, 여기 내장에 쌓인 내장 지방, 체지방을 빼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토파지입니다. 오토, 스스로. 내몸 속에 쓸데없는 것들 뜯어먹고 에너지로 쓴다. 그런데 지방이 너무 많으면 쓸데없는 거죠.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 제일 먼저 지방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예 이름을 오토파지가 아니고 영어로 리포, 지방이죠. 리포, 지방을 파지, 먹는 청소. 아예 리포파지라고 전문 용어를 따로 붙였어요. 그래서 혈관 벽에 달라붙어 있는 지방 콜레스테롤, 혈관이 자그마치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정도에 다 쌓였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아무리 음식 바꿔 먹는다고 해도 이거 도대체 이미 막힌 혈관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스텐트도 몇개 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실행하고 있는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면 지구 세 바퀴를 돌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오토파지는 모든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방세포도 뜯어먹고 그걸 리포파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밥 안 먹고 한번 빼보겠다 하고 살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100% 실패합니다. 왜? 살은 분명히 빠지는데 며칠 해보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그러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요요현상으로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오토파지 식사는 물론 제가 배부르다고 거짓말은 안 해요. 할만하죠? 2, 3일 정도만 시동 거느라고. 왜? 평상시는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하루에 3번 밥을 먹을 때는 아침을 얼만큼 먹고 수저를 놓습니까? 아침을 먹고 들어오는 그 탄수화물은 저녁에 또 들어오니까 점심에 또 들어오니까 점심 먹을 때까지만 쓰면 충분하겠죠. 그 이상 먹으면 바보입니다. 쓰지도 않고 여기 가지고 다니느라고 고생만 하잖아요. 그래서 밥을 하루 세 끼 평생 먹어왔기 때문에 밥을 먹고 그 다음 밥 먹을 때까지 쓸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수저를 놓습니다. 아, 그런데 백퇴된을 가가지고 밥을 안 먹는 거야. 당연히 먹어줄 줄 알고 딱 점심때까지 견딜 수 있는 이 밥을 먹었는데 안 먹어. 그러면은 이 몸에서 왜 밥을 안 먹습니까? 먹어달라고 데모를 해요. 그게 배고픈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이틀, 3일 정도까지는 얘가 계속 난리를 쳐. 그러나 이틀 내지 3일이 지나면은 얘도 생각이 있어서 달라고 해도 무슨 강의를 들었는지 계속 안 먹으니까 3일째 되는 날로 또 막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르면 눈치 보니까 그래봤자 안 먹을 것 같거든요. 자기만 손해야. 그래서 딱 밑을 보니까 아랫배에 지방이 너무 많아. 지방도 태우면 에너지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생각을 바꾸어서 그러면 지방을 에너지로 쓰자. 보통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던 시스템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게 이틀 내지 3일 정도 걸립니다. 보통은 3일 걸려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3일 정도 지나면은 사람에게 입력된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본능인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이 배고파 배고파 하면서 난리를 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먹어버려요. 그래서 본능과의 싸움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 식욕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작심 며칠이라는 말이 나와요. 3일. 그거 못 견디고 일단 먹고 살자. 그런데 우리는 안 먹는 것은 아니죠. 뭔가 먹어. 3일까지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이틀 정도만 그냥 물금식 할 때보다 훨씬 약하게 조금 시동 거느라고 배고픔과 씨름을 약간 하다가 한 이틀 지나면은 이 속에 있는 지방을 태우기 시작을 하면서 배가 하나도 안 고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견딜만 합니다. 저도 중간중간 종종 해요. 하면서 강의도 하고 뭐 짐도 나르고 다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힘들이지 않고 체지방이 정상이 될 때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아도는 지방 싹 청소해주면 그것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Advances in Experimental Medicine and Biology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자가포식, 아예 이름이 전문적으로 붙었다고 그랬죠. 지방 자기가 뜯어먹는 오토파지
리포파지가 고지혈증, 혈관에 있는 고지혈증을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최고의 의학적인 방법이다. 여기 지방포식이, 리포파지예요. 지방을 뜯어먹는 자가포식이 그 시스템이 스위치가 켜지지 않고 손상되면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땀아도라도 뜯어먹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쌓여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여기 뇌경색,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온몸으로 배우고 있는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아직 지방이 남아도는 게 있으면 중간중간 그 정상이 될 때까지는 청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질병들, 암도 이렇게 체지방이 남아돌면 훨씬 많이 걸려요.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자가 면역 질환, 비만, 당뇨병, 뭐 여러 가지가 요것을 정상으로 청소를 해주면은 거의 대부분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병이 시작되는 고지혈증, 옛날 보릿고개 있던 시절에는 걱정도 하지 않던 질병인데 현대인들에게는 못 먹어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고지혈증을 약 없이 길어도 3, 4개월이면 거의 대부분 해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결을 하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